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복스 통계러지 지금 시리즈로 가 달리고 있죠. 자, 아우 얘는 연두색이에요. 연두색이면 뭔가 TS9이 떠오르면서 얘는 지금 드라이브란 얘기죠. 네, 스타라이트 6 드라이브네요. 얘도 그 우리 전 시간에 전주에 했던 거랑 똑같이 노브 너무 귀엽죠. 아, 브라이트 오프 온 되는 게 있네요. 브라이트. 네. 얘도 스탠바이, 스탠다드, 스탠바이가 있죠. 네, 온과 스탠바이. 너무 귀여운데, 이거. 네, 뚱뚱이, 뚱땡이. 여섯 개, AA 여섯 개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짠. 390g. 그렇죠? 얘네는 쭉 390g일 예정인 것 같네요. 느낌상. 네. 그럼 얘 드라이브, 또 어떤 드라이브 소리를 질감을 보여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브드 오미 김병호입니다. 네. 야, 초록색이에요. 와, 좋다. 와, 너무 좋죠. 네. 네. 아, 초록불이 들어와 있어요. 네. 와, 오늘 하니까. 저번 주는 파랑색이었죠. 네, 네. 노란색에 파랑색. 지금 초록색에 초록색. 야, 이게 너무 좋네. 우리 좋다고 좋다고 하느냐면 네. 사운드를 살짝 지금 이거 이제 들어봤는데. 연결하면서 들어봤는데 오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와, 드라이브인데 괜히 그래요. 우선은 설명을 해드리고 사운드 들어볼게요. 톤 4개, 노브가 4개가 있어요. 볼륨, 베이스, 톤, 게인. 네. 그래서 베이스랑 톤이 있잖아요. 네,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아까 전에 만지작 거렸는데 네. 보통 베이스나 아니면 트레블이 있거나 뭐 아니면 그렇죠, 뭐. 톤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되는데. 네.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조합인데 이게 베이스가 있어요. 이게 그 뭐 드라이브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그 날 것의 소리가 좀 싫어서 좀 더 묵직하게 세련되게 만들려고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드라이브를 걸면 좀 찢어지죠. 쨍쨍 이런 게 좀 뻑뻑하면 좀 좋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밑에 있는 우퍼 느낌이 좀 나가지고 네, 네, 네. 좀 날라다니지 않고. 네. 좀 그런 묵직한 네. 면을 좀 추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볼륨감도 되게 좋았고요. 저희가 네. 생각했을 때. 네. 자, 그러면 팬더 앰프고요. 팬더에 네. 온도에 있고요. 그래서 다 중간으로 우선 놔볼게요. 얘는 네. 볼륨은 좀만 볼륨만 살짝. 네. 그리고 얘는 브라이트 오프. 노브인데 네, 오프 해놓고 좋다. 와, 댐핑도 좋네. 댐핑도 한박한데 그쵸? 아, 좋네요. 네, 오, 굿. 여기에서 자 볼륨을 살짝 줄이고요. 게인을 좀 가서 달라. 어, 육중하네요. 베이스 없는 거. 오우. 와, 베이스 노브의 이런 위력. 존재감이. 예. 어, 좋다. 처음 봤어. 아, 베이스 노브의 존재감이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되게 획기적이었잖아요. 예. 근데 얘가 이런 역할을 하니까 베이스를 따로 만든 게 기술이었네요. 와, 좋다. 얘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네요. 뭐 다른 거 그리고 드라이브라 하기에는 게인이 너무 잘 걸리고 예. 너무 잘 묻어서 예. 이게 드라이브인데 범용성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우리 마샬로 마샬로 갈게요. 네. 가볼게요.
보스를 좀 할까?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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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진짜. 와, 이거 대,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네. 와, 이제 우리 브라이트 한번 가볼까요? 네. 아, 그럼 팬더에 놓고 네. 브라이트를 갈게요. 그렇죠. 기타를 네. 바꿔보겠습니다. 네. 뭔가 브라이트 한 거는 네. 우리가 그 전에 미연의 네. 미연의 싱글에다가 팬더. 네. 네. 거기에 브라이트는 또 얼마나 먹는지. 게인은 계속 이제 좀 이렇게 높게 놔두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뭐 브라이트 오프로 네. 우선. 너무 좋다, 날렵하고. 아주 좋습니다. 와, 이거 되게 좋다. 와, 진짜 좋네요. 얘가 왜 진짜 진공관 때문인가? 안에 회로가? 그럴 수도 되게... 있죠. 뜨뜻하고 후끈한 게 또 뜨뜻하다고 또 따뜻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따뜻해요. 와, 확실히 따뜻해. 아, 그래서 여기 지금 핑크 뉘앙스나 뭐 이런 네. 강도에 네. 따라서도 조금 그 톤이나 손맛이 다 들어 드라이브인데 손맛이 들어가잖아. 네. 아, 뭐 드라이브 손맛이 필요하죠. 근데 들어가잖아. 이게 뭐냐면 내부 구조가 OPMF IC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직접 회로 이게 네. 없대요. 아, 그걸 직접 회로를 제거하고 그리고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코일 그걸로만 각각의 부품으로만 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직접 회로가 안 썼고 그리고 비쌀 텐데 이거. 그래서 즉 엄선한 디스크리트 회로로 끊임없는 설계 사상에 의해 선별된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리스폰스가 좋고. 그렇죠. 반응이 좋고. 반응이 좋고 기타리스트의 섬세한 피킹 능력까지. 아, 그럼 맞네. 반응이 좋네. 이게 직접 회로로 이제 간섭하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네. 추천을 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리뷰할 때 고급 앰플 쓰잖아요. 네, JCM2000이나 트윈리볼브 앰플 쓰는데 이거 말 이렇게 고급 앰프가 집에 없으신 분이 진공관 소리를 내고 싶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예. 사실 진공관이 들어가는 그 앰프의 악기들 그런 기어들 네. 이거들 사실 로망이거든요. 그렇죠. 뜨뜻하고 그 육중한 사운드가 있거든요. 좀 아날로그틱하면서도 예. 그런 느낌을 좀 가지려고 나중에 야 나 진공관 뭐 샀어. 예. 뭐 진공관 뭐 그러면은 진짜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얘가 딱 누가 봐도 진공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공관이고 또 한번 추천해드릴 분은 복스 AC 계열 앰프 가지신 분 이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어울리겠다. 복스가 리스폰스가 늦어요. 맞아요. 앰프가. 맞아요. 맞아요. 반응 속도 진짜 늦어요. 너무 저희도 AC30이 하나 있는데 네네. 잘 안 쓰는 이거 안 쓰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우리 건데 우리 잘 안 쓰는 이유가 그 반응 속도 때문에 그렇고 레스폰스 때문에. 그럼 이거 하지 말고 네. 예,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팬더에다 하든지 마셔라다 하는 그러네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따뜻하고 네. 피킹 뉘앙스 다 살아있고 반응 속도 빠르고. 빠르고 이 먹먹한 거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얘 좋네 이게. 좋네. 근데 얘 진짜 개인 양도 그렇고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베이스 얘 예. 진짜 한 만약에 10점의 점수가 있다면 저는 베이스 이 노브에 한 4점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예. 얘가 4점 역할 얘, 이상을 해요. 기가 막히게. 와, 자 사운드 들어보셨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네, 아, 장난 아니죠. 네. 그럼 한 줄평 드릴까요? 예, 한 줄평. 네. 앰프에 이제 개인이 달려있습니다. 추천을 따르니까. 네. 뭐, 우리 트윈리볼브는 어떤 할로우 리더 같은 게 달려있는데, 보통 그 앰프 개인이 이펙터보다 좋습니다. 그렇죠?
앰프에서 회로를 한 거니까. 그렇죠. 자,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앰프 게임보다 얘가 더 좋습니다. 아, 어떻게 같은 초록색이라고? 다 같은 초록색은 아니다. 예. 라고 드리겠습니다.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아, 확실히 다릅니다. 드라이브 와 장난 아니네요. 예. 네, 네. 아 오늘도 진짜 이러니까 우리가 다음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음은, 상황이 된 거죠. 다음은 디스토션이네요. 근데 와. 나도 저거 깔 때도 저 박스 개봉을 할 때도 블랙이라서 블랙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블랙 디스토션 이러면서 박스 개봉을 했는데 예. 좀 뭔가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네, 뭐. 네. 아 점수 줘야지. 아 맞다. 이거 어떡하지 또? 점수를 굳이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거는 좀 올릴게요. 아 얘도 1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격 이게 다 가격이. 어떻게 되지? 난 많이 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야. 야 몇 대 몇? 몇? 9.0. 오, 9.0. 많이 주셨어. 네, 9.0. 많이 줬어요. 그쵸, 이거는 쓸모가 많아요. 범용성이 예, 쓸모가 엄청 많아요. 가성비는 둘째치고 예. 범용성까지도 얘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좋네요. 예. 이거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드라이브라고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앰프에 구애받지 않고 기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네네네. 다 잘 어울린다. 예. 맞아, 얘한테 엄청 이렇게 예. 드라이브 뭐 잘 먹는 게 예. 쉽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기대와 함께 네.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 띠동!